2016 아트큐브 페스타가 천안 원도시 밀원에서 열렸는데요. 문화도시 천안으로 도약하기 위해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하는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천안 명동거리, 갑자기 찾아온 한파에도 불구하고 원도심을 찾은 사람들. 아트큐브 페스타 개막식이 열렸는데요. 2016 아트큐브 페스타 개막식을 진행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2016 아트큐브 페스타는 올 한해 천안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을 총망라하는 행사로 올해는 비전 오브 투마로우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천안 원도심 문화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이번 축제.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예술의 참신한 시도들이 전시됐는데요. 요즘 대세의 VR은 물론이고 미디어 파사드까지 신세계에 온 것 같네요. 이런 시도와 어떤 저변 확대를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질적으로 많이 향상된 어떤 작품들 전시가 계속 꾸준히 이어진다면요. 천안시가 당연히 문화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 활성화에는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 꾸준하게 이런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계속 진행되면 원도시 활성화에 가장 좋은 계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문화를 감상했다면 이제는 눈으로 귀로 우리 예술의 감흥을 느끼는 시간, 스토리 콘서트입니다. 천안의 과거와 현재를 통해서 미래의 꽃길을 걸어갈 천안의 이제 원도심을 생각하면서 스토리 콘서트를 기획을 했습니다. 가정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넘쳐 흐르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해서 컴백홈이라는 주제로 이번에 토크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모이고 꿈꾸는 자리에 소통이 있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꿈꾸는 사람들이 미래를 이야기하는 토크 콘서트. 열정이 여기에 있다는 거. 그게 참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모든 상가들이 저렇게 반짝반짝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이제 천안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 학교 끝나고 집에 갈 게 아니라 와서 꼭 보고 아 내가 다니고 있는 내가 학교를 다니고 있는 이 천안이란 지역이 이렇게 멋있게 변화하고 있고 또 내가 즐길 수 있는 게 이렇게 많구나 하는 걸 많은 청년들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아트큐브 페스타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에부터 시작한 어쩌면 독특한 그런 문화가 이제 다른 지역의 사람들도 더 들끓게 만들지 않을까 그런 기여를 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아트큐브 페스타를 통해 원도심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앞으로 천안이 문화도시로 발돋움하는 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서울 대학로가 영국인의 공간이고 전주 한옥마을이 전통문화의 공간이라면 이제 천안 원도심은 명실상부 미래 문화의 공간. 아트큐브 페스타에서 문화도시 천안의 미래를 봅니다.